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요. 따뜻한 우유 한 잔, 기분 좋은 캐럿들. 안녕하세요, 캐럿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따뜻한 우유 한 잔의 청아입니다. 아우, 정말 너무 오랜만에 왔죠? 거의 한 6개월도 넘은 것 같은데 안온지 그쵸? 너무 오랜만이죠? 저도 너무 계속 해야겠다 해야겠다 하다가 계속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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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또 엊그저께부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오늘 어떻게 이제 연습하기 전에 요즘 또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요즘 또좀 날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막 많아지고 또 날이 추워지면 내가 춥고 우리 캐럿들도 춥고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오빠 뭐예요? 하는데 저는 지금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정한이야. 이거 승관이가 뭐 우리 올렸나? 저 아니에요 그거. 네 맞아요. 저도 아까 뭐 보면서 충전기 정한이다 충전기 정한이다 뭐 이런 거 봤는데 저 아니에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이 또 말을 하기 좀 민망했는지 몰래 침대에 가져놨다고 합니다. 어제 연습 끝나고 순간이가 충전기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저녁은 먹었나요? 여기 지금 저녁을 먹었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아직은 저녁은 안 먹었고 아까 점심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저녁이랑 점심,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고 있죠? 막 다이어트 한다고 막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막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안 좋대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몸이 안 좋아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다이어트도 너무 몸에 안 좋게만 한대요. 네. 다 챙겨 먹는데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너무 안 좋게 막 굶고 이러면 진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잘 신경 써서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또 학교 가시는구나. 내일 월요일이구나. 저희는 약간 시간 개념이 없어요. 네, 항상 뭐 자고 일어나서 뭐또할거 하고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정한 오빠 연습실이야. 네, 저 먼저 와가지고 따뜻한 우유 한잔 하러 먼저 왔어요. 저 아까 전에 점심에 엄마 아빠 만나서 아구찜이랑 간장게장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아구찜 먹어요. 아구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정말 지금 감기 걸렸나고 물어보는데 저 감기 하나도 안 걸렸어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확실히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저희 엄마도 따뜻한 우유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라고 했지만 오늘 딱 해야겠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본어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 좀 하고요. 가라또 콘서트 타노시미니 시테 쿠다사이 모수고 아이마쇼. 하하하하. 네, 콘서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곧 만나요, 우리 캐럿들. 생일이신 분들도 많고 생일 축하하고요. 오늘은 사실 정말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댓글 보고 얘기하고 하려고 온 거라서
내 동생도 같이 먹었어요. 그거 먹고 그냥 카페 가서 같이 얘기하다가 엄마 아빠 동생 아, 저 저녁은 이거 끝나고 바로 먹을 거예요. 저 약간 굶으면서 굶으면 안 돼요. 제가 밥기를 얼마나 잘 챙기는데. 제가 매니저님한테 애들 특징을 이렇게 하나씩 말해달라고 했는데, 승관 씨는 되게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뭐한것 같아요. 아, 도겸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이랬는데 제가, 그럼 형, 저는요? 저는 어때요? 이랬더니, 정환 씨는 되게, 밥 시간에 민감해요. 제가 밥을 되게 잘 챙겨가지고, 네. 밥 시간만 되면, 형밥 언제 와요? 맨날 물어봐서. 정말 아쉽게도 우리 캐럿분들이 끊긴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안 끊길까? 여러분, 지금 괜찮나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끊긴데, 잘못 건드렸다가, 아예 따뜻한 물이 꺼지면, 어떡해? 어떤 걸 봐야 되지? 여기 되게 지금 SNS를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나중에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지만, 멤버들 하는 거 보다가 진짜 관심이 가면 하지 않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요즘 애들이 인스타그램, SNS를 하다 보니까 되게, 카메라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우진아 애들이 이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막 찍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내가 원우가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원우야, 저거 진짜 재밌어 보인다. 이랬더니 원우가, 그럼 내거 하나 빌려줄 테니까 형, 그걸로 찍으면서 놀아봐. 이래가지고 원우가 저 카메라 빌려주기로 했어요. 어디 올릴 건 아니고요. 그냥 저 혼자 찍으면서 놀라고요. 네. 아니, 우진아, 쿱스나 다른 애들이 이제 멤버들 막 찍어주고 하는데, 뭔가 옆에서 잠깐 빌려가지고 깔짝깔짝 찍는데, 뭔가 재밌더라고요. 잠깐 찍는데. 저는 사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누가 혼자 가지고 놀라고 잠깐 빌려준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 약간 보여줄 만한 그런 사진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막 찍는 거라가지고, 그러다가 예쁘게 나오면은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다가, 이렇게 댓글을 궁금하신 걸 올려주면 제가, 이거는 좀 대답을 해도 되겠다. 딱 이러면 제가 거기에 딱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겸 오빠 뮤지컬 보러 가요? 이러는데, 당연히 도겸이가 뮤지컬 하면 가야죠. 도겸이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장하다. 역시, 또 하면은 잘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또 연습하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멤버들도 다 같이 너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도겸이가 거기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가지 마, 도겸아.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길게. 도겸아, 너만큼 잘하고, 너만큼 실력 있고, 너만큼 대단한 애는 없어. 넌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항상 세븐틴과 내가 응원해. 너가 공연을 하게 된다면 꼭 보러 가고, 우리 캐럿들도 항상 응원을 할 테니까 좋은 무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성 편지를 남겼습니다. 정말. 요즘 보는 드라마는 뭐예요? 저 요즘 TV를 안 봐가지고. 네, 제가 원래 TV를 안 좋아해요. 잘안 봐요. 그리고 드라마도 막 보다가 중간에 잠깐 약간 끊기면은 또안 보게 되고, 항상 드라마 막한 7화, 8화까지 보면은 다음부터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정한이 염색할 생각 없어라고 물어보시는데, 아, 저 너무나도 다양한 염색을 많이 해봐가지고, 아,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안 바뀔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머리가, 뭐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확실히 대답을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먹을 거예요? 라고 이게 또 올려주는데, 아까 저녁 제가 이거 따우한 하루 여기 지금 대회의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회의실 바깥에 저희 밥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저쪽이 쌓여 있었어요. 아, 호빵 봤어요. 호빵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거 진짜 약간 잘 만든 것 같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랑 막그 이제 같이 사는 멤버들. 번호, 그때 번호이랑 나랑 승건이도 같이 봤고, 막 이렇게 몇명 같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같이 애들이랑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골목식당에서 번호이랑 민규 나오는 거가 갑자기 생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멤버들이랑 제가 그때, 맞아, 그때 하루 너네 샤워 이래가지고, 제가 원래 치킨 잘안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샤워했는데 진짜 너무 할게 없는 거지. 저는 또 약간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약간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데, 아, 오늘은 약간, 나 혼자 힐링을 즐기기 위해서 치킨을 시켜 먹어야겠다. 그래서, 네, 네네 치킨을, 또 시켜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먹는데, 갑자기, 막, 아, 치킨 먹을 사람 나랑 같이 있을 사람 했는데, 이제 민규도 오고, 번호이는 그때 마침 딱 이제 놀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먹는데, 딱 그때 때마침 골목식당이 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봤는데, 갑자기 그 충무김밥이 또 나오대? 그래가지고, 그 보는데 갑자기 민규랑 번호이가, 와, 저거 진짜 맛있어. 그때 뭐 생각난다. 뭐, 거제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8시간이 걸리고, 뭐, 맛있었다.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또 내가 충무김밥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치킨도 먹고, 충무김밥도 먹고, 멸치국수 시켰어. 멸치국수 먹고. 하루 종일, 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힐링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아, 저희 멤버들은 지금 다 아직까지는 지금 40분이니까 숙소에 있고 곧 이제 곧 연습이라서 곧 출발하지 않을까요? 곧 출발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순간 충전기 얘기하시는데, 저 순간 충전기 안 가져갔어요. 저 아니고, 다른 멤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본, 아, 뚜아뚜지 봤어요. 아, 저도 뚜아뚜지 또 보고 싶네요. 아, 또 저희 팬미팅 때 뚜아뚜지가 오기로 했었는데, 아, 그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못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쉽습니다. 따우만 들으니까 졸려요? 그럼 바로 지금 주무시면 됩니다. 바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12시간 자면은 아주 푹잔 거잖아요? 네. 하시고요. 그리고 또 팬미팅 무대가 어땠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팬미팅 무대 너무 재밌게 한것 같아가지고, 뭐 게임도 있고, 네, 뭐 스페셜하게 준비한 무대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고, 또 많은 힘을 받아간 그런, 네, 캐럴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빵 터졌던 순간. 아, 이거 어제 있어요, 어제. 최근에 빵 터졌던 순간인데,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해가지고, 아, 원래, 저도 이제 제가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 버논이나 이런 멤버들은 되게 진지하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버논이 당연히 장난도 많이 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씻으려고 이제 샤워로 들어갔는데 그때 명호도 화장실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버논이도 갑자기 어떻게 하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운 물을
명호한테 슉 뿌렸어요. 그랬더니 명호가 뭐야 이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웃고 있었지. 그랬더니 번호를 쓱 보더니 갑자기 손을 닦으면서 명호한테 차가운 물을 훅 뿌리고선 돌아가면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번호한테 야너 정말 뿌듯하다, 너가 이런 장난을 치는 게 너무 뿌듯했다 이랬더니 너무 좋아했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하하. 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지금 다운을 하고 있는 이 핸드폰은 저희 아티스트 관리팀의 직원분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티스트 관리팀, 아티스트를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정말 저희를 위해 힘써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죠. 아, 저는 슈스플 레벨 몇이야? 저 슈스플 안 해요. 아, 저 게임 레벨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 리얼리티 또 찍을 생각 없나요? 찍으면 좋은데 또 언제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리얼리티 하면 좋은데 재미도 있고 또 어디 놀러 다니는 리얼리티 하면은 맞아요. 캐럿들한테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아주 일석이조. 지수랑 아직 녹차팩으로 놀아? 지수랑 녹차팩으로는 그때 비행기 안에서 한번한게 끝이고요. 요즘은 지수랑 뭐 하고 놀지? 요즘 지수랑 그런 거안한안한 건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왜 목소리만 켜요? 이렇게 하는데 원래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목소리만 나오는 네, 그런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아, 저 혹시 졸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이제 연습해야 돼요. 지금 졸리면 큰일 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만든다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오오오오 해피엔딩 스포해 주세요. 안 돼요. 비밀이에요. 오, 조금 네타 하십시오. 네타가 스폰가? 뭔지 모르겠고. 꽃놀이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직 한국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치? 한국은 꽃이 아직 안 피지. 맞아. 아하. 아, 제가 여기 지금 막 끝나고 셀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진짜 정말로 셀카를 잘안 찍어요. 왜냐하면, 셀카로 찍으면 제가 너무 못생기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 찍어서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셀카 찍으면 꼭 올려드릴게요. 아, 부산은 벚꽃이 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좋겠다. 나도 꽃 보고 싶네. 아, 요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나 아, 정말. 여기 봐봐요. 여기도 도겸이 지금 뭐 목소리가 들리고. 꽃은 이쁘죠. 네, 여러분들이 저희의 꽃입니다. 아, 재밌네. 아, 따뜻한 우유 한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별 생각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아니, 근데 별 주제를 안 가지고 와도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녹으면. 아, 저음 방송 스포해주세요. 아, 저음 방송 생각보다,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한, 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한이가 슬로건 가져간 거 아직도 기억한다고. 아, 그때 어떻게 사탕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때 사탕이 다 떨어져서 그냥 가져갔습니까? 아, 저 신났어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재밌네요.
지금 이제 멤버들이 조금씩 한두 명씩 오고 있어요. 멤버들이 한두 명씩 온다는 건 제가 이제 꼭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빠,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요? 네, 내일은 월요일. 네, 내일 무슨 날이지? 내일은 3월 25일. 혹시 그대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뭐예요? 내일도 자다 일어나서 연습하고. 아, 내일 1400일 당연히 해야죠. 아, 나 내일 딱 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말해주시면 어떡해요. 내일은 3월 25일 1400일 되는 날이잖아요. 아, 정말 내 서프라이즈로 1400일 이럴라 했는데, 아, 정말 이렇게 다 말해주시면. 아, 저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 내일 데뷔 1400일. 아, 좋습니다. 벌써 1400일이나 됐다니.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또 부드러운 카스테라님께서 오셨습니다. 몇분 지나고 있어? 아주 22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그 쿵쿵 소리 뭐냐고 물어봤는데, 승관이가 커피 내리고 있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네. 셀프로 커피 내려요? 네. 카페 직원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아, 그렇죠. 네. 네. 뭘 하고 있는 건 없고, 네. 그냥 이거 보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었어요. 연습 전에 그냥 간단히 켰다, 이렇게 그치, 얘기하시죠. 그치. 연습 전에 간단히 켰고, 뭐, 기대 많이 하셔라. 기대만, 아, 네. 먹어요? 혼자 생각하고 있는? 네. 저, 와, 제가 며칠 전에, 어제인가, 브이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공카에다가 노래 받는다 해가지고, 한달 전에 했는데, 노래 진짜 많이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렉 중인데, 미처 다 지금 못해가지고. 승관이가 그러면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는 아니고 틀어주면서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려고 아, 했는데, 좋다. 어떻게 몇 개를 추려야 될지 몰라서. 충전기 누구냐고 아, 자꾸 저나 충전기. 의심하더라고. 아,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약간, 좀 평소와 달리 숙소에 왔는데, 다정하게 말을 걸던 멤버가 있었어요. 문준이 씨. 준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뭔가, 다정해? 뭔가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그래 말 많이 안 걸었거든? 연습 끝나면 같은 방이긴 한데, 준영이 나한테 말안 거는데, 그래서 순간은 뭐, 갑자기 나랑, 어디 갈래? 뭐 이러면서. 어디 갈래? 네, 어디 갈래? 이러면서. 그래서. 준이 귀엽지. 야, 그, 어제 그 범인은 나왔어? 그래서 약간 유치하는 게 살짝 아직, 의심하는 게 준영. 준영. 봤는데 뭔가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말을 그럴 걸더라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왜냐면 어제 그 연습실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게 이제 내 충전기 말고 충전기가 있었어? 다른 브랜드 충전기가 남아있었고. 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충전기를 자기 충전기를 착각하고 약간 가져갔나? 약간 이런 생각을. 내가 어제 청소했잖아. 그치, 그치. 승관이가 막 충전기를 계속 찾고 있더라고. 네. 지금 여러분, 이거. 인기가에서 계속 팬들이 충전기 네가 엄청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지금 아, 이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거 지금 따뜻한 알겠어요. 우유가 되니까 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겸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멤버들이 왔다는 거는 저가 이제 연습을 하러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따봉 아니야, 따봉? 따봉 굉장히 오랜만에 하잖아요. 거의 7개월 만에 한 따봉 하는데, 7개월? 7개월 만에 한 따봉 하는데, 이제 그러면. 또 빨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뭘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승관이의 호빵, 도겸이의 뮤지컬, 다, 승관이 뭐라고? 호빵, 호들레가 아, 원우의 저음 방송, 네, 다. 다. 연우의 동굴 저음. 형, 네 개만 안 되지, 형이 해야지. 저희 연우정한의 저음 방송, 네, 다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하러 가볼 테니까요. 네, 우리 캐럿분들도 이제,
벌써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언능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잘 자라고요? 네. 잘 자요. 지금 지금 분날 여러분 내일 8시에 또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자야지. 12시간 잘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모두들 형식 아니에요? 네. 형 방식. 네. 푹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두들 안녕. 사랑해요. 안녕. 저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도겸이의 심야 책방.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캐럿들. 안녕.